평생 내가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기만 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후부터 이제 환난이 일평생 계속된다고 해요. 네, 잠언 3장 12절에서 솔로몬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징계받고 한 얘기죠. 또 히브리서에도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일평생 환난은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끔찍이도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택자인 내 새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환난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닷의 복수심을 일으키십니다.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가서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곳에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4절의 원어는 이렇게 해서로 시작합니다. 바로 지난주 13절의 솔로몬의 행위, 즉 이방 여인과의 통혼 등 율법을 어긴 행위로 나라를 빼앗겼는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징계에서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우연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 사람 요압과 시므이와 아비아다를 제거하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국내외적으로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근데 징계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택자가 억울하고 분하게끔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제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피는데 잘 사는 거야. 우리 괴로워, 그죠? 우리는 택자인데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솔로몬을 자세히 읽었는데 그 솔로몬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적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세상의 부요함은 너무 잠깐인데 그 부를 이루기 위해 합리화하며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해 지은 죄는 대대손손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손은 금세 빼앗기고 동족까지 나뉘어져 죽자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망할 때까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그 길고도 험한 분쟁을 솔로몬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예, 지나침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 맞습니다. 다윗의 죄 이야기, 솔로몬의 죄 이야기 모든 것이 우리들 교회 간증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의 회개가 가장 컸기에 36절처럼 내 종 다윗이 택한 성읍에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대대손손 지켜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제 환난이 솔로몬에게 오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환난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지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해보았는지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고난이라도 뿌리를 캐어보면 그 골방 속에 숨겨놓고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이 골방 속에서 여호수아의 그 아모리 왕 다섯 왕처럼 그 대마왕들이 감정의 대마왕들이 굴 속에 심어 있으니까
이게 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은요, 예, 예수님의 조상인 이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다가 끝까지 복수의 대마왕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압살롬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이 복수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수의 마음도 다윗의 훈련을 위해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압살롬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닷을 일으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결론도 이렇게 해서입니다. 우연히 생긴 일은 없어요. 솔로몬이 젊어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더 좋았으려만 늙어서 이 모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다윗의 기도로 늙어서라도 솔로몬에게 환난이 왔기에 다윗보다는 아주 얄팍한 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회개를 했기에 택자입니다. 전도서를 남기고 구원받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많이 가져보고 헛되다고 고백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환난 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자예요.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죽임당한 병사들을 인하여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멸했는데 그 다 죽이기까지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걸린 것보다도 머물렀어요. 거기 머물렀다 그러죠. 그는 다윗이 에돔을 멸할 때 그의 신복들에게 구출되어 애굽으로 망명한 왕자예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형제 나라인데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고 하니 에돔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나라 맞기에 처부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시 죽임을 당한 에돔 남자의 수는 아비세에 의해서 1만 8천 명이고 요압에 의해서 1만 2천 명 대단히 많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처형되어야 할 에돔의 왕자였던 하닷이 어떻게 잔인하고 끈질긴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솔로몬의 징계 도구로 쓰시기 위한 보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자신을 왜 작은 아이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하닷도 자기를 오늘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26절에 보면 예, 그 여로보암도 자기를 소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여러분도 작은 아이라 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이라 하면 다 살아남았어, 그죠? 솔로몬도 하닷도.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신 겸손함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죠. 예, 작은 아이에게 살아남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전 여자로서 무시도 엄청 당했지만 여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어요. 이번 주 목자 모임, 목자 모임에서 한 목자님이 내가 목장에서 학벌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 의사 아내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난 팀의 목원들이 다 전문직이라서 내가 열쇠가게 운영하는 저 때문에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목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탐했는데 목원들 반응 냉담합니다.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목장 끝나면 전자담배 피우는 것과 온라인 게임으로 보상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다 꼬리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한 지파를 줄이라 했는데 바뀐 목장은 예전과 다르게 썰렁하다 못해 한 지파가 아닌 한파를 주신 것 같다고 이 목장의 한파가 한 지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원님이 정신과에 한번 좀 가보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 아내 때문에 가보게 되어서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는 약 처방 받을 게 없다고 한다. 근데 권찰에게는 도리어 꾸준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래요. 예, 열등감이 이쪽에서 느껴야 되는데 저쪽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의사 아내와 사는 이 전문학교 출신의 남편이 일평생 끼칠 수 있는 환란의 복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딱 기억, 저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들 교회에서 신결혼했기에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남편을 목자를 하게 한 것이 일생 최대의 축복, 축복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집 부부는 예쁜 딸과 함께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 작은 아이라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18절서부터 이제 이 하다시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집과 먹을 양식, 토지를 다 주었대요. 그리고 19절에 눈앞에 크게 은총을 이제 그 바로의 눈앞에 하다시 은총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처제 그를 아내로 주었어요. 20절에는 그래가지고 아들 그누밧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21절에도 그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그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바로는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하닷에게도, 모세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바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하닷에게도 먹을 것과 집과 토지를 다 주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옆에서 공급하는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애굽의 21왕조 바로는 솔로몬에게 딸을 주었고 22왕조 바로는 하닷에게 처제를 주었어요. 우리는 노예 생활했던,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애굽은 틈만 나고 틈만 나면 피하고 싶은 도피선 같아요. 노예 근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우리의 근성이 빨리 변하질 않아요. 다윗과 요압은 같은 해 BC 970년쯤에 죽었는데 하닷의 독립 투쟁은 BC 94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은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간 이래 근 그냥 30년간을 지금 이제 애굽에서 그 애굽으로 돌아간 이래 30년간 복수를 왜 준비했어요? 하닷 입장에서 자신이 어릴 때 에돔의 성인 남자들이 대부분이 학살당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처제를 도와주고 있어도 하닷의 적대감은 뿌리 깊은 거예요. 오랜 시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예. 그냥 틈만 나면 내가 이제 민족의 원수를 갚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것은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모세와 하닷이 똑같은 입장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 쪽이고 하나는 사단 쪽이니까 어찌 분별을 하겠어요? 하닷은 작은 아이라 자기 잘못 없이 자기가 겪은 살육의 당사자인 다윗과 요압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각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으로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처제를 주고 보호한 것을 보면 아주 똑똑하고 준수하고 매력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하고 비슷하죠.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왕, 자기 아들이 왕자에 있고 자기는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했고 전 세계를 하는 그 애굽에서 자기 애굽 애돔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도 왜 그 하닷을 이렇게 키우는가 하면 나중에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나중에 왕이 되면 여기서 조공도 받고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가 부족하면 뭐가 있냐 물었을 때는 없다고. 그러나 아무쪼록 가게 해달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강한 복수심이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에 일평생 환란으로 자기들이 매김을 하면서 대적을 한 거예요. 이 복수가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한편 하닷새 반란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윗 시대에 요압의 에돔에 여섯 달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에돔 사람을 죽였지 않아요? 명분은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요압이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는 맞는데 집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내가 주일날 못 왔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당장 직분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셨어요. 믿는 자로서 배려 없는 행위, 이게 구원에 관한 일이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자체가 또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고 또 주일 성수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말을 못해. 예. 그래가지고 예. 덮어주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닷을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요압의 그 죄를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해서 심판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다 멸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징계를 위해 이때 징계를 위해 에돔의 왕자인 하닷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속사를 모르면 똑같이 애국자로 보이기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 모두는 내 고향 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정치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모든 드라마의 주제도 그거예요. 그런데 에돔을 치고자 했던 요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회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요압이나 이 하닷이도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 솔로몬, 예, 솔로몬도 이 죄 가운데 있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조상의 죄까지, 에돔은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솔로몬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닷은 모세와 똑같은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모세와는 달리 인간 승리 자체로 끝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인간 승리, 이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 승리는 예수 믿기에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의 최고봉이 인간 승리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칭송받잖아요. 사람은 절대 부패, 전적 무능인데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관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방이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 거룩한 언어로 쓰지만 땅의 가치관이죠. 인간 승리의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의 세 사람이 솔로몬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인간 승리가 뭐가 가장 나쁜가? 자기가 제일이니까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다 이롭기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데 너는 왜 맨날 잠만 자? 예.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감히 네가 나를 죽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대단하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비판해? 그래서 남을 그 복수심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 자존심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예비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도 이렇게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닷의 복수 감정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시대에는 복수의 칼이 잠잠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열심히 짓고 있으면 사단도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반역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까지 우리가 성전 잘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 공부, 목양, 행정 제가 어떤 거 하나도 쉽게 해온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 하나도 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단도요, 누가 센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틈새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도 날마다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예, 이 본문을 새벽 설교에 할 때 우리 초원님이 간증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때리니까 그냥 너무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 아버지를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려가지고 찌르지는 못했지만 그때 멈칫하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그리고는 그냥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거울에다가 주먹을 계속 내리쳤는데 그렇게 돼서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수심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이 결혼하고 아내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예. 근데 언제 둘이 하나가 됐냐면 아버지가 망해서 백발이 되고 이 집사님도 망해서 서로 오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누님집 2층에서 서로 해우하게 됐대요. 여러분 복수심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복수라는 실체가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당하는 것도 잘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이렇게 해서 분열이 돼서 나중에 보면 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에스겔 38장에서 하나가 되죠. 둘이 다 망하니까 하나가 돼요. 참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하다시라면 에돔의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복수심은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복수를 하고 싶습니까? 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의 대상입니까? 예.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복수를 꿈꾸고 있으세요?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것으로 복수하고 싶으세요? 즉 돈 벌어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 아이가 공부 잘해서 또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모두에게 목장 인도를 더 잘해서 복수를 하련다. 그런 복수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다 각자 분량에서 복수를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르손의 적개심을 일으키십니다. 2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의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이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왕의 인생을 살아도 일평생에 이제 환란이 있는데요. 이 휴머니즘의 남자 솔로몬은요. 맨날 이런 거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예. 근데 오늘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지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대적하고 또 미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 환란이 오는가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아 솔로몬이 참 안 됐다. 예. 그러나 죄보기가 안 되는 솔로몬의 인생 처음부터 보면 이거는 솔로몬 삶의 결론이죠. 그 성경에서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반드시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지만은 아스타롯과 밀곰의 우상은요 하닷의 복수심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르손의 적개심을 이용해서 또 솔로몬을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르손은 다윗이 소바를 칠 때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여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된 명분도 없는 잔챙이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는 솔로몬과 관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오직 다윗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는 모두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이 나라가 굉장히 흥황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애굽이 아닌 생각도 못한 잔챙이들인 하닷과 르손에게 수치를 당하며 괴롭힘을 이렇게 당했어요. 솔로몬을 치기 위해 곳곳에서 준비된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칼날과 가시는 나의 욕심과 나를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그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롱을 당했는데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뭐 학생회 부회장 뭐 이런 거 했어요. 고모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이제 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모학자인 아주머니들의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괴롭힘 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그 한 분은 너무 음식도 잘하고 어머니의 신뢰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10년 살다가 이제 소박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기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 까 그러면 밥 까고 밤 까 그러면 밤 까고 들어 나가 그러면 제가 하고 네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이 회장님 댁에 며느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제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절의 일들은 훗날 해석이 되었는데 그분은 저의 가정을 이렇게 갈라놓고자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시집살이가 너무 센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데서 막 욕을 하다가 새대기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싸울 수도 없고 할 말도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서도 맨날 나한테 대학은 어디로 나왔냐고 맨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대학 나왔나 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그냥 한 번 이랬다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깨부셔주니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분들을 일으키신 사건인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치사함과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착하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직면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 직면하지 않으면 내 죄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4절과 23절에서 각각 솔로몬의 대적으로 언급되었던 하닷과 르손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다 돌린다는 기사에 싫다는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보고 좋아요를 그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기독교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위 개독교 시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이 언론의 그거가 이렇게 활발한 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순환 시대를 겪는 것을 보면 감당할 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곳은 그마저 수준이 안 되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당하시기를 다 바래요. 25절에 그렇게 이제 그 일평생 솔로몬의 일평생을 직역하면 솔로몬의 모든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30년 됐으니까 솔로몬 통치 초기부터 그 복수심을 가졌죠. 그런데 여기 하닷도 그 솔로몬이 성전 잘 짓고 있을 때는 그냥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성전 잘 짓고 있으면 사단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에게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이래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일평생이란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당한 이 괴로움이 인생 전체에 걸쳐 당한 괴로움과 견줄 만큼이나 컸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내 고난이 제일 큰 거는 나 평생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 평생 남편한테 매 맞았어 그러면은 1초 10초씩 맞은 거를 다 합쳐도 하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맨날 평생 매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이 솔로몬의 체감 온도가 일평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으로 번역한 하라아는 솔로몬의 눈앞에서 행했던 그 악 6절에 나왔던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악과 환란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솔로몬의 악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통 중에 있어요. 예, 그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악의 결과임이 인정이 되세요? 아니면 아직도 너무 억울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에게 적개심을 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내가 적개심을 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군고? 나에게 품고 있는 사람, 내가 품고 있는 사람. 사회에 대한 불만입니까? 예. 그런데 내 악과 환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악을 보지 못하면 성경의 이 악과 환란이 똑같대잖아요. 솔로몬의 악과 환란이. 그러니까 반드시 환란이 오면 내 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는 이런 적개심입니까?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배반의 시기심으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26절에요.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 26절부터는 정말 무서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는데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신복으로 삼을 정도로 성실했는데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솔로몬을 신복으로 여겼는데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좀 겪어보라고 지금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인데 그 과부의 이름이 스루아, 지금 문둥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신복을 했지만은 수종자는 아니고 영웅이 되기에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그 전부 다 환경이 안 좋을 때 영웅이 탄생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분별 어렵지요. 근데 솔로몬이 믿음의 지체가 없이 그렇게 계속 두로왕 바로의 딸 외부로 돌더니 결국 어디서 무너졌냐면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애굽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좋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보호막인 줄을 아셔야 해요. 예, 다 면접 짧아서 이렇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믿음의 지체를 주십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지체가 없다면은 이제 솔로몬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내부에 있는 적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 또 교회를 다니는데 지체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외부보다 내면의 죄가 더 더럽고 무섭지요. 그러니까 암도 밖에 왕보다는 안에 장기의 암이 훨씬 무섭잖아. 거기서 진짜 일은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적이 쳐들어온 까닭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27절부터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이 지금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로보암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겪었지만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설교가 재미없어요? 근데 왜 자요? 아유 좀 난 내 설교만 오면 다들 간증할 때마다 처음에 와서 다 잤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지 마요. 다윗성은 여러분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성을 보수하려면 유다지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유다지파인 솔로몬이 유다지파는 다 대장을 시키고 에브라임지파 요셉지파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을 잘못 쓴 거죠. 28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세상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추천한 거예요. 솔로몬 정말 망고의 죄인이에요. 예, 망할 랄랄랄라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아 부지런하고 용사하면 되었지 뭐. 너무 사람 의심하면 안 돼. 예.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늘 유다 지파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왜? 이 요셉 지파에서 요셉, 입다, 기드온, 사울, 여호수아 등 구약에서 쟁쟁한 지도자가 다 요셉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등장해서 이 다윗이 등장을 해서 왕권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통치를 잘하니까 트집을 잡지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여로보암이 개혁의 빌미를 잡았어요.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열 지파가 합세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솔로몬이 20년간 역군을 일으킨 것과 자기 성을 건축하는 동안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다 접수했어요. 예, 아주 심층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모든 비리를 다 접수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교회들도 보면은 그 아주 신복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까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지금 여호와를 떠났는데 하나님도 몰라보는 사람이 사람은 알아보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외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너무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용사처럼 보이고 외모로 오케이인 거예요. 외모로 오케이. 적용해 보세요. 국가적인 선거 또 직장 교회 등에서 사람 뽑는 일에 이런 큰 용사 여로보암에게 현혹되진 않습니까? 내가 잘못 뽑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어요. 누구의 편에 설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세요. 예, 저는요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가? 우리들 교회 쪽으로 보면은 오늘 한 사람의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혼을 막기 위해 안타까워하십니까? 이거를 나눠 보세요. 모든 예, 뭐 초원님, 병원님들 전부 다 내가 한 사람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게 나하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배반의 기운이 있나 없나를 배반의 시기심 이게 다 연결되는 게 이론론인 거예요. 예. 자,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예. 너무 길어서 다 안 읽는데요. 선지자 아이야가 등장을 했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에요. 솔로몬은 워낙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도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솔로몬이 망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역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늘 이렇게 반역을 일삼지 않아요? 결국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정부를 개혁하리라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 나라를 찢어주되 분명히 오늘 그 솔로몬의 생전에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듣자마자 내가 솔로몬보다 큰 자구나. 걔한테는 한 나라 주고 나한테는 열 나라 준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야 될 이 말을 하고 댕겼어요. 왜냐하면 29절에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여로보암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했음에도
솔로몬은 끝났어 우습게 여기고 듣자마자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으로 망명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을 더 기다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쳐들어오면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이때라도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금세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을. 자기가 뽑아놓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회개는 반쪽 회개밖에 안 되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덕점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의지했지만은 결국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이제 그 부르다가 죽을 애굽이 솔로몬을 반역한 여로보암을 지금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우상 숭배 배워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교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인간이 되게 한 거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솔로몬 오늘 죽었는데 솔로몬은 결국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함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불신결혼이 무서운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말해줄 믿음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구도 안 들어서 반역을 당해야만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실 예정입니까? 그렇게 신복의 배반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41절서부터 3절까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 같이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도 솔로몬이 반쪽짜리 회개해가지고 글쎄 다윗성의 장사가 됐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지파의 이 환란을 이제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고 가고자 한다면 나와 내 모든 집안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다윗성읍에 장사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의 환란에 축복을 맛보고 있는 부목자님이세요. 이분이 과거 목사님까지 했다는 거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답니다.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리고 풍족할 때에 죄악에 있음을 보면서 부, 세상적 음란 죄악 다 거치고 아내와 강남에 살면서 안마 마사지 하는데 매일 들락거리고 저는 수백 명의 여자 음란을 행했습니다. 저의 가정의 쓴뿌리가 음란입니다. 엄마가 서울역에서 여인숙을 하면서 여자 장사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일본 사람 상대로 여자 장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를 했대요. 예. 17살부터 대마초 필로폰 세코날이라는 약물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아내와 속여서 결혼을 했고 술판은 없어 사업을 하며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독으로 결혼 생활에 가정중수하지 못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7번 신고를 하였고 10년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도박 중독에 빠져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날에는 가족들에게 기초수급자로 살게 하면서 아내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하고 새 아들에게는 알바를 하게 하여 무릎이 해지도록 고생을 시켰습니다. 새 아들에게 폭행으로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어서 큰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이 10년 전 부인의 권유로 우리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시인지 몰라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한 방식으로 도박을 하고 오니까 아내가 지금 오세요. 식사하세요. 경마 조금만 하고 오세요. 하는 소리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큰 소리 쳐야 하는데 이게 뭐지? 그 후로 경마를 갔는데 그냥 아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오세요. 요요요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배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도박과 약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도록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가정에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30년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빚을 갚고 4년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침묵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저희 중독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은혜 받고 부목자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부목자가 되셨어요. 현재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현재 대리운전을 하고 계시대요.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청년부 목자고 둘째도 잘 나오고 있는데 셋째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멈추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일평생, 이 가족의 일평생 환란은 이 하닷의 복수심, 르손의 적개심, 여로보암의 배신의 시기심으로 이제 훈련시켰는데, 이 가정은 이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청년부에 나오고 이분도 부목자도 하고 계시고 아내는 목자하시고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 뭐 대단한 직분과 가지고 있어도 이 목자도 안 하시고 목장에도 안 나오는 대단한 이 서울대학 출신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아내가 돌아오도록, 남편이 돌아오도록.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며, 야,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의 모델이에요. 이 솔로몬은 신데렐라처럼 우리의 모델이지만은 얼마나 말씀 묵상하니까 거품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잘못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은 그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두고 걸어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두어 결국에는 이렇게 다윗성에 다 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예, 일평생의 환란은 이 하닷의 복수심, 르손의 적개심, 여로보암의 배신의 시기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철타잡기에 넣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지파를 주시는 것을 환란으로 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닷의 복수심과 르손의 적개심과 여로보암의 이 배반의 시기심으로 계속 환란을 끼치게 하셔서 주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기고 이겨서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개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 삶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지런하고 용사인 여로보암 누가 보아도 탐낼 만한 사람이지만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누구인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사람 하나 잘못 썼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리도 의지했던 애굽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결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람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랑과 돈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은 또 안 된다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조언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허락하신 다윗의 등불이 우리에게 제게도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말씀이 역사하므로 우리의 후손은 다윗의 등불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평생 환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제 오늘 회개하며 다윗성에 우리가 장사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과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